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양 끝을 열 손가락을 다 해서 출혈을 좀 시켜주세요.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네, 네. 그런 침을 평상시에 네, 네. 갖고 다녀야 되는 거 네. 아니야? 누가 우리 중에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병이 있죠? 네,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병이 있습니다. 암, 그리고 심장질환, 혈관과 관계된 그렇죠. 네, 뇌혈관 질환입니다. 보통 이제 뇌졸중, 뇌경색, 뭐 중풍 뭐 이라고들 이제 표현을 하시죠. 뇌졸중은 뭐고 뇌경색은 뭘까요? 네,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경색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네. 그다음에 이 여기에서 막힌 게 이 출혈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터지게 되면 그 뇌출혈이라고 하고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가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. 근데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시에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. 오. 옛날 어르신들은 중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. 맞아. 네. 풍 맞았다. 네, 풍을 맞았다. 왜 옛날 어른들이 이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중풍이라고 표현을 했을까? 혈관, 혈액의 속성은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. 바람이라는 게 흘러가야 되는 거지. 이게 막히면 몸에도 그렇고 자연에도 그렇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어쨌든 풍 맞았다라면 큰일 나는 그렇죠, 거죠. 그렇죠. 큰일 나죠. 요즘처럼 이렇게 날이 춥거나 이럴 때는 혈관 수축이 원활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혈압의 변화가 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망자 수가 12월과 1월에 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는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. 네.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? 온도 차가 막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? 둘 다요. 둘 다요? 예. 둘 다기 때문에 갑자기 온도 차가 심해져도 문제가 좀 쉽게 생길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너무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이게 혈관이 좀 자꾸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 근육도 움츠러지잖아요. 자꾸 이렇게 움츠러지죠. 예, 혈관도 수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예,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내가 좀 대응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 혈관 내 탄력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럼 평상시에 그런 운동을 하거나 뭐 그렇죠. 평상시에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고혈압, 당뇨병, 뭐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사증후군이 거의 다 이게 혈관 내벽의 탄력을 떨어뜨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예방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, 운동, 그다음에 음식까지도 이런 것들을 예방이 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중풍으로부터도 이제 좀 안전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아 그거 중요한 거다. 네. 모자 쓰고 목도리 한다. 네. 예. 그것도 예방법의 하나죠. 아, 네, 그럼요. 사실은 이 목 뒷덜미를 따뜻하게 겨울에 찬바람에 직접 받는 걸 피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기를 내가 지금 혹시 풍의 기운이 있거나 뭐 어떤 증상 같은 걸 느낄 수는 있나요? 뇌졸중이잖아요. 예예. 만약에 평소에 무슨 뭐 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으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 뭐 한쪽 얼굴 근육이 같이 약간 마비가 된다. 그러니까 뭐 좀 늘어진다, 처진다 이런 느낌이 있다든지. 그다음에 극심한 두통, 그다음에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또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그다음에 한쪽 눈 시력이 갑자기 뭐 눈에 뭐 잘 안 보인다든지 눈에 무언가 뿌연 어떤 막이 생겼다든지 한 가지가 아니라 보통 두세 가지 이상 동시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이런 증상들이 두세 가지 이상 겹쳐서 나타나시면 그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한시 바삐 그거는 제대로 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셔야 돼요. 제가 식당에 갔는데 네. 밥 먹는 자리 바로 이 건너편에 네. 어떤 분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하고 음식이 이렇게 어머. 쓰러지신 거예요. 네, 네. 안사람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니 한 몇 분쯤 있다가 이제 막 119 부르고 뭐 주인은 난리가 네, 났어. 네. 조금 있다가 이분이 부시시 눈을 뜨고 괜찮아지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내가
뭐 하셨어요?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와이프가 네. 이 손 따는 거 있잖아요. 네, 침. 예, 네. 그걸로 열 손가락을 쫙 땄대. 괜찮아지셨어요. 아, 예, 예. 그래서 119 안 타고 가셨어요. 네. 나는 그렇게 해도 되냐? 나는 그게 아, 알고 싶어요. 네, 예. 집에서 가족이 밤에 새벽에라도 뭐 갑자기 쓰러졌다. 그랬을 때 당연히 119를 불렀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 동안에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양손을 손끝을 혈당 체크하는 거 있으시죠? 예, 혈당 체크하는 바늘 정도면 충분합니다. 예, 예. 이렇게 그냥 양끝을 열 손가락을 다 해서 출혈을 좀 시켜주세요. 이 머리 쪽에 백회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. 여기도 그냥 그거를 눌러서 출혈을 시켜주세요. 아무데나 찔러도 예, 위험하지 예, 않아요? 예, 백회혈 자리. 갑자기 쓰러졌다 그랬을 때 뭐 마비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막혀서 그러는 거잖아요. 막히건 터지는 거거든요. 상식적으로 이 페트병에 무언가가 너무 가득 담기면 사실은 순환이 잘 일어나질 못해요. 그거를 살짝 따라버렸을 때 오히려 안에서 순환이 잘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숨구멍을 틔워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에 이제 순환을 일으켜주는 거죠.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 흔들어서 충격을 준다든지 막 이렇게 막 주물러서 하든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어설프게 고인 상황인지 이게 완전히 터진 상황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환자 몸에 충격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아 그렇구나. 네, 그러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 주물르셔서 119 오기 전까지 어딘지 정확한 위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혈을 해주시면 이제 그동안에 119가 오면 타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그분 같으신 경우에 그게 그대로 상황은 종료하실 게 아니고 좀 정밀한 검진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본인들이 괜찮다니까 나는 뭐 관계도 없는 입장이니까 괜찮으신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안 잊혀지는 거야.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침을 평상시에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. 누가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. 이제 정확한 응급 조치인지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. 또 이제 우리가 왜 우황청심환이라는 거 있잖아요. 아, 예.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나요? 네. 아,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제가 우황청심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우황청심환은 사실은 응급구급약입니다. 굉장히 좋은 명약이자 명방이에요.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은 그 응급구급약의 우황청심환이 약간 조금 성질이 변질이 되어서 무슨 가정상비약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 원래 우황청심환의 성질은 심장과 간에 열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소를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막힌 기운을 소통을 하는 게 이 약의 본 성질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우황청심원에 들어가는 약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특히 서각, 사향, 웅담, 뭐 영양 뭐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그 좋아하는 약재가 사실은 서각이라는 약재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? 처음 듣는데요? 콧불소의 뿌리예요. 서각이라는. 콧불소? 예. 이게 지혈 작용에 굉장히 탁월합니다. 어머, 그런데 이제 정말 애석하게 지금은 국제 동식물 보호 조약에 의해서 이 콧불소의 뿔을 쓸 수가 없어서 물소의 뿔로 대체를 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우황청심원 그 지혈 작용 뭐 여러 원래 성질에 비해서는 조금 약효가 좀 아쉽죠. 열을 내리고 몸을 서늘하게 진정을 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. 상식적으로 막 몸이 차고 냉해서 그런 증상이 생기신 분들보다는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 증상이 생기신 분들한테 맞는 처방이죠. 아 그렇군요. 네, 그 우리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막 두통이 심해진다, 가슴이 벌렁거린다. 그다음에 요즘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수능 전날 아주 중요한 면접이 있다든지 이제 그랬을 때 좀 진정을 시키는 용도로 떨리지 않게 우황청심환 먹어라. 네. 드라마 할 때 많이 했어. 네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우황청심환이 효과가 있죠. 지난번에 명의는 가까운 데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댁에서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셔서 내가 정말 우황청심원에 잘 맞는 체질인지를 좀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한의원에서 제대로 된 우황청심원을 상비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럼 그것도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? 냉동 보관하는 거예요? 그거 냉동 보관요. 밀봉해서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아, 예. 네. 그다음에 이제 또 우황청심환이 나온 김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쓰러져서 사람이 의식이 없어요. 우황청심환으로 기사회생을 시키면 될까요, 안 될까요?
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됩니다. 의식이 없을 때는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도 그때는 먹이시면 안 됩니다. 아니 이렇게 네. 이렇게 앉혀가지고 막 이걸 빠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? 네. 이게 삼키지를 못하잖아요. 아, 입천장에 붙어서 혀 안에서 막 녹인다든지 옛날에는 이 코로 흡입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쨌건 이 연화를 하게 하는 씹어 삼킬 수 있는 것들은 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든 복용을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럼 의식이 있을 때만 주는 거예요? 예, 의식이 있으실 때는 이제 119 불러서 조금 병원으로 가기 전까지 5분,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시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우왕청심은 현타액 같은 거 이제 씹어 삼키실 수 있는 것 말고 이제 물로 돼서 이렇게 조금 넘어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아, 요새 그런 것도 나오죠? 예, 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목을 조금 축이신다라는 기분으로 드셔야지 그거를 막 급하다고 막 익었다고 이제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다고 막 한꺼번에 쭉 들이키게 하시 다든지 그러시는 거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처치법이라고 할 수 있죠. 아, 네. 그렇구나. 오늘 중요한 거 배우고 네. 있습니다. 진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이제 나이들 들고 네. 또 내가 아는 집도 보면은 자녀가 이렇게 막 쓰러져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 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네.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이왕이면 뇌혈류 순환을 좀 개선을 시키고 도와서 그런 증상, 그런 일을 안 닥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럴 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 5포인트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잠깐, 요거 다음에.